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도 장이 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예. 네, 장이 빠지면 보통 많이 빠졌고요. 걱정스럽고 또 이제 그 특히 최근에 투자하신 분 상당히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예. 그 오늘 아침 나왔던 모건스탠리 보고서 봤더니 시장의 참여자가 원하는 게 한 가지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시장이 나오는 참여자가 가장 원하는 거, 원하는 것. 네. 참여자가 원하는 거. 네. 수익. 지금 수익을 아 지금요. 좀 본전을 봐도 당했었는데. 어...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뭐였냐면 예. 우리는 증거를 원한다. 증거를. 증거. 증거 어떤 증거냐? 예.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왔다는 증거. 말이 아니고 아. 파월의 말이 아니고 진짜 예. 딱 보여주는 거. 8.5인데 내일 딱 8.1이 나온다든지 예. 그걸 딱 원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뭐 저 전문가들 예상치가 8.1로 나오더라고요. 8.1%인데 예, 예. 높죠. 높은데 8.5% 떨어지는 거니까 그 정점을 지나간다는 그것만 와도 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요 8.1이 아니고 9%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9%?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야. 뭐 우리 월가의 훌륭한 분들이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8.1? 제가 보기 많이 나도 8.2 정도 보니까요. 그 정도는 조금 정점이 아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말이 필요 없고 예. 숫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겠다. 그러니까 예. 사든 팔든. 그래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는 장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그 밤 시간이죠. 9시 반에 발표된 걸로 보입니다. 두 분께서 한번 좀 라이브로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이다. 예,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빠져갖고 정점을 찍었는지 중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월가 예상은 중고차 값이 빠지는 바람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좀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두 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나와서 예, 살짝 더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선물을 볼 건데 선물이 예. 급등세입니다 지금. 아직 좀 올라갈 때 됐죠. 아니죠. 이제 이건 뭐 올라가도 예, 뭐, 많이 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 기미도 없습니다만. 아니 못다 이거. 더 자, 올라가야죠. S&P 예. 500 1.39% 플러스고요. 다우가 1.06% 플러스, 나스닥이 무려 2%가 넘어가는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빠진 거에 대한 뭐 그냥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싶으니까 예.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폭이 좀 있어준다 그러면 오늘 올라가고 내일 또 CPI가 잘 나와주면서 또 한번 올라가서 와. 조금 이틀 연속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한번 준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장이 올라간다 얘기하기 좀 뭐한 게 항상 처음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았다가 좀 뒤에 빠졌기 때문에. 정강후약. 정강후약. 네. 정강후약. 아, 정말 지겹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강후약의 모습이 좀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스타애톰 주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2년 전에 예. 스타애톰 관련한 정말 주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저기 딱 하나 생각 하나만 대표로 넷플릭스입니다. 예. 예? 줌 그런 거죠. 네. 근데 예. 얼마나 좀 지금 예. 제가 이거 보고 예. 처참하다. 진짜 줌 정말 많이 줌도 있었고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평균 하락률이 처참합니다. 처참. 진짜 그 자체입니다.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때 주문받는 종목이 어떤 건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누구냐? 루시드 같은 기업들인데요. 얼마나 좀 빠졌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의 적정 지수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그림인데요. 지금 첫 번째 올해 전체 88 거래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88 거래일 동안에 역대 두 번째 최악의 흐름을 보인 게 바로 올해입니다. 아. 가장 많이 빠진 게 1932년인데 저희가 감이 안 오죠. 32년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2년에 26%가 빠진 건데 그다음에 올해입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하락폭이 어마무시한 하락폭이다. 그럼 100년 만에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도 32년에 안 태어나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사실 이제 그 하락폭은 뭐 과거 팬데믹보다 덜 빠졌습니다만 이 기간
치게 되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예. 오랫동안 빠진 걸 봐서 여러분들 짜증낼 만하다라고 아, 보여주는 거니까 역사적인 한순간에 있네요. 저희도. 그래서 예.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이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올해는요 정말 장기간 동안에 빠져서 약 16%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습이 중요한데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팍스 파란색 팍스인데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1년 전체 1년 동안의 모습 보게 되면. 지금 붉은색이 많이 보이고 있고 녹색이 몇 개 없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반등을 거의 못했더라라는 게 평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전문용어로 첫 끝발이 몸발이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마치 도급발. 예. 예. 그래서 이게 하,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데이터 상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올해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 올해 땡땡 여기 퀘스천마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뭔가 조금 빨간색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어차피 평균을 보게 되면 예. 많이 빠졌다고 보시는 게 그래도 89일부터 연말까지는 그나마 조금 녹색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이 통계니까요. 예. 가볍게 봐야겠지만 보통 통계가 보면 다 지간이 지나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건 또 안 좋아하는 통계 같고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예. 가볍게 좀 보시면서 하락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어제 또 요즘에 서베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한 서베이입니다. JP모어치에스가 서베이한 건데요. 빅스가 보통 20 정도가 되면 약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더 내려가면 좋은데 20으로 하락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3개월 동안에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작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7대 83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20 이상으로 25 이상으로 갈 것 같다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커질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 이 빅스 커지게 되면 장이 빠지지 않습니까? 해서 좀 더 빠질 걸로 베이팅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얼어붙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심리가 거의 얼어붙어서 꽁꽁 얼어 꽉 얼어붙은 것 같아 그냥 사실 이제 이런 게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말이죠 70번 동안 산하 최고치 갈 때 뭐 10 정도 했거든요 빅스가 지금 20인 것도 높은데. 지금 30 넘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평균이 약 25를 보여주는 게 54% 다 했다고 야. 보시면 되고요. 30 이상도 네. 15%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갖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팡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애플이 2,200억 달러 날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890억 달러, 예. 아마존 1,700억 달러 날라갔고요. 테슬라가 2,000억 달러가 넘게 가까이 날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쭉 날라가고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1조 달러면 1,200조 원이거든요. 예. 1,200조 원이면 한국 시총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절반이. 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그나마 메타가 덜 빠졌어요. 700억 달러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예. 거. 아니 이건 지금 지난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예, 그 전에 완전 박살 났으니까. 그죠. 이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저것도. 굳이 뭐. 예, 예, 예. 그렇죠. 그 전에. 예, 그 전에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지금 미리 빠져서 좀 덜 예, 빠진 그렇죠. 건가요? 제가 1인데 예, 원래.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플 걸로 보이니까 예.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이 그런데 이제 이 저희가 시장에서 큰 얘기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반등을 애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 큰 형님이니까.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어요. 현재 152달러이기 때문에 예.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이때 한번 그 3월 달에 한번 반등할 때 이때가 있었거든요.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갖고 이번에 무너지면 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저는 테크니컬 분석 안 하는 편인데요. 예. 차트를 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저거 무너지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도 없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예. 저런 뭐 100달러, 150달러 이런 걸 가격 분기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미국 외과에서 그 초기의 기술적 분석으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제시 리보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는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제시 리보머. 이제 제시 리보머. 리보머. 네. 1920년대 당시에 이제 미국 최고의 투자자였는데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100불, 150불에서는 심리적인 선호나 심리적인 공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애플은 지금 딱 저 150달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너무 힘들어진다. 50 단위로 가는 거예요? 보통?
뭐 종목에 따라 다르죠. 뭐 9달러, 10달러인 건 10달러 이런 가격들이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거고 저런 가격 분기점에 대한 사실 우리 심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기술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다고 해도 심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지선이나 아니면 저항소로 작용한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네. 어, 그럼 실제로 많이 보는군요. 예, 많이 보는군요. 그럼 많이 활용했던 전략이죠. 그래서 애플을 먼저 잘 버티기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차트 분석이 전혀 무시하면 안 되지만 미국은 좀 너무 많이 보시지 알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 분석에 빠져버리면 예. 여러분들이 좀 기업의 기사에 좀 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52달러가 지금 지지에 가까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150달러까지는 내려가겠지만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탐니인데요. 탐니가 어제 CNBC에 특별 방송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얘기한 게 5,100인데 지금 3,991포인트다. 저도 저거 오늘 제가 사실 했습니까? 탑핑 뉴스에 근데 제가 오늘 이와 더불어 좀 이따가 또 마르코 콜라미에게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분들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쨌거나 이게 좀 틀렸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겠지. 그렇죠,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이런 5,100, 3,992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거죠. 이분의 다 들었습니까? 이분이 5,100 간다고 하는 그 주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들으셨다면서요? 아, 제가 그 부분만 안 든 것 같은데. 깊이는 부사장님 좀 더 깊이신 걸로. 저는 이제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 결론이 뭐냐면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 아직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위주 종목 사라고 하는 거 이분이. 근데 우리는 솔직히 차트를 먼저 보지 아침에 일어나면 실적 먼저 보신 분이 계실까요? 딱 일어나는데 펄을 먼저 본다든지 펀더멘탈 기사를 본다든지 이런 거 보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보는 게 주가와 차트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분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IB들의 이런 훌륭한 분들은 보통 시간 나면 기업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봤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팡 이렇게 싸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싸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주가 많이 빠져갖고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싸다고 하면 주식 매수하라고 그러면 제가 욕을 먹겠죠. 저거 뭐 우리 개미를 다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하시면서. 근데 저도 차트를 잠깐 보지만 대부분 다 기업 리포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기업 리포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남우 교수님께서 만약에 혹시 그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뭐 지지가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라든지 입력 균형분상 뭐 구름대 와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들었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제가 이남욱 교수님 방송 다 봤는데 단 한 번도 저는 가끔가다 보여드리지만 차트 분석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볼 부분이 뭐냐면 겉에 있는 주가 위치보다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펀드멘털을 보시라는 게 이분의 의견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0명 잡고 있는데 좀 높아 보이죠. 5,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보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가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좀 안 될 것 같아요. 5,100은 인간적으로. 근데 뭐 이분의 생각이니까 존중해야겠죠.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테이트홈 주식을 볼 건데요. 이게 펠로톤. 네, 펠로톤.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인데 89%가 빠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EPS 붙여놨는데요. 0.64 마이너스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펠로톤이 오늘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20% 더 빠집니다. 지금 89%에서 또 빠져 20%가. 여러분들 그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락폭이 어마무시한 거고요. 만약에 90%라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주가 다시 원복되려고 그러면 주가 10배 올라가는데 10배. 네. 10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노블록스 82%가 빠졌고요. 텔레닥 82%, 쇼피파이 80%, 다큐사인 78%, 준비도어가 아까 했지만 77%가 빠졌고요. 넷플릭스 75%, 페이팔 74%, 애쉬가 71%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는 EPS인데 EPS가 적자로 보이는 기업도 있는데 중간에 흑자 보이는 기업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흑자 적자를 가리지 않고 스테이트홈은 갔다 하면 갔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저 종목을 보는데 돈나무 누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돈나무 누님은 여기다 얹어놓으면요. 너무 이제 아니 그런 분 또 개별 종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토록 그때 사고 싶었던 스테이트홈 주식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으로 전락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관련 투자해갖고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거 많았는데 어느덧 9분의 1톤 났다는 거 10분의 1톤 나갔고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아마도 최근
뿐만 아니고 당분간도 주식을 사지 않을 걸로 많이 보입니다. 사겠습니까 주식을? 안 사실 것 같아요. 관심까지 멀어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EPS 같은 경우 괜찮고 만약에 실적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 한번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할만하겠죠. 예. 할만한데 그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것까지 순서가 오려고 그러면 1등이 뭡니까? 1번. 1번이 누구냐면 팡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팡. 팡이 먼저 올라오는 모습 보인 다음에 예. 거의 막내거든요. 이 친구들이 예. 막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반등하겠지만 가장 먼저 팡에 대한 반등을 본 다음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 이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여기서 모르는 기업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럼.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그 여러 가지 소매점이 있는데 어떤 소매점에 최근에 많이 트래픽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인데 달러 트리가 하얀색이고요. 달러 트리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게 되면 다이소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 달러 제너럴인데 똑같이 달러 트리 제너럴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4월 이후로부터 굉장히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방문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증가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질문이. 왜 증가하냐?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물론 미국에 돈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없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겠냐? 이런 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별로 평상시에 관심 없겠지만 이런 관련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달러 트리 있지 않습니까? 달러 트리 이게 다이소인데요. 다시 한번 차트 모습 볼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러 트리 모습이거든요. 주봉의 모습인데 예. 사상 최고치 부근에 놀고 있어요. 절대 주가 안 빠집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올해만 해도 약 20%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미국 종목인가가 느낌이 안 와요. 워낙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1달러 물건을 팔고 있는 가게인데 가면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중국. 그렇죠. 예. 가져올 때 보시면 이게 그 수입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또 수입하는 기업은 달러 강세면 또 되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아니죠. 꼭 먹고 안 먹고 예. 이익을 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익 급증해갖고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차트 이런 모양 보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가장 굳건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예. 좀 보여드립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저 모양이 네. 원래 딱 아마존의 모양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존이요? 그렇죠? 예. 아마존은 너무 격차가 커졌는데.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뭐 조금 힘든 과정이 더 예. 더 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제너레이션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와 있다 상단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똑같은 형제회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 거 좋은데 사시겠냐는 여러분 사시겠냐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아마 안 사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 예. 이걸 투자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 제너 같은 기업들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국으로 치게 되면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그런 형태죠. 동네마다 있는 조그만 소매 할인점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18,000개가 있거든요. 예. 엄청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분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예.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물론 월마트 가시겠지만 두부 암호가 필요하다. 차 타고 월마트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화시켜주는 게 이런 소매점이니까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굳건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하실 때. 네. 그다음에 여러분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갖고요. 달러가 올라가는 ETF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UUP라는 ETF가 있는데 올해 달러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15%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달러에만 투자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있는 분들 요거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올라갈 같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지. 네. 달러가 올라갈 때. 네. 업이죠. 업. US 달러 업이라고 보시면 예. 좋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UDN이죠. 다운. 다운. 예. 그래서 외우기 쉬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뭐 달러 올라가는 거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게 좋아 보이니까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하고 그 친구들 볼 건데요. 테슬라 고점 대비 36%가 빠졌습니다. 루시드부터 쭉 볼 건데 아, 처참하죠? 72%부터 야, 93%까지 와. 엄청나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니오부터 리비안, 예. 뭐 니콜라, 로즈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루시드도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예. 작년 이맘때 니콜라, 로즈탄 모터스 얘기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거를 가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흑자 기업이라는 거. 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 제2의 테슬라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돈을 버는 모습이 조금씩 더 지연될 것 같아서 뭐 3년 뒤, 한 예. 2년 뒤까지 네.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기업도 흑자의 모습이 안 보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시간 시작이 좋아지면 네. 얼마나 반등하면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10배 올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루시드나 뭐 니오나 리비안 같은 종목들을 흑자가 전환되는 그 순간을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테슬라를 예, 테슬라의 어떤 그 과거를 봤을 때 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흑자가 다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뭐 올인을 해야겠다. 테슬라가 예. 10년 걸렸거든요. 예. 10년 걸린 거는 이제는 10년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 주식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적자가 줄면서 예. 보다가 약간 턴할 때 딱 들어가시면 예. 그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많이 이미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상처가 입은 건데 다시 투자하실 때는 하지 마시고 좀 더 보다가 뭔가 플러스 반전할 때 들어오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은 저 테슬라 외에 그래도 저 밑에 테슬라 빼고요. 저 종목들 중에 그래도 가장 흑자 전환이 그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 뭘로 보시나요 혹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예. 루시드가 좀 그나마 루시드. 있어 보여요. 루시드. 예. 왜냐면 이제 굉장히 고급 세단으로 불려져 있고 지난번에 다른 건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우리 이남윤 교수께서 예. 매장 갔다 오셨나 봐요. 차가 너무 좋더라.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을 봐도 루시드가 거의 테슬라 압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더 그나마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의 짐작일 뿐이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테슬라가 뭔 잘 나가줘야 돼요. 테슬라 잘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지금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부터 그래서 네. 경쟁자를 떨구고 쭉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좀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테슬라에 대한 응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 이해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늘 마침 테슬라가 또 악재가 터져갖고 네. 상해 공장이 오늘 폐쇄가 됐거든요.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약간 생산이 또 그 차질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S&P 500에 대한 페어 밸류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선이 딱 적정한 주가라고 보시면 좋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 위에 빨간색이 너무 과대평가 받는 거고 녹색이 과소평가 받는 건데 지금은 0.85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과소평가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사실 이 정도가 나와주면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네. 지수로 보게 되면. 근데 매수 못 하시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워낙 많이 주식을 매수하는 바람에 자금이 없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적어도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는 구간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일단 지수단을 한번 주식 없는 분들은 네. 매수하면 어떨까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타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좋았어요?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아 오늘 시원찮다. 아유 괜찮아요. 선물 오르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예, 시원찮았습니다. 오늘 예. 5월 10일입니다. 오늘 5월 10일이고 화요일인데요. S&P 500 1.88% 출발했습니다. 다우 30 1.48% 출발했고요. 나스닥이 2.69% 상승 출발해서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오, 출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12,000 탈환해야 되는데 한 2%만 올라가면 어떨까라고 예.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S&P 500 4천 선을 좀 탈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예. 지지가 좀 돼야 되는데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간단히 좀 보고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오늘은 별로 좋아 보이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기사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이상하지만 이거 기자가 짜증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펠로톤인데요. 펠로톤 실적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시점을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손실이 한 1,000억 달러? 1,000억 원 정도?
났는데 올해는요 원화 환산하면 거의 1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분기에 한 분기에 네. 엄청난 손실이 커지면서 아까 보여드린 하락폭에서 25.8%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산이 안 되죠. 예, 네, 그냥 뭐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 없다라고 봐야죠.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펠로톤도 역시 제가 보기에 이런 거를 탈까 이런 거 집에서 자전거 운동할까 생각이 들어서 많이 빠져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출과 EPS를 놓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2억 개 이 2빌리언 나오지 않습니까? 2억 도스를 일단 샷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100만 개밖에 못 했어요. 엄청 지금 얼마 안 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시 이 올해 꼭 맞추겠다 하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통 어닝가서 제출하면 주가 올라오는 폭이 보이는데 실제 뭐냐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 아직까지 반등 못 하는 그런 모습 보고를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부름은 넘어가고요. 부름은 여러분들 그 중고차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부름부름 있잖아요. 부름부름. 부름. 예, 부름부름. 부름부름. 예, 부름부름. 그래서 예. 이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고차에 대해서 많이 팔았나 봐요. 이 기업은. 그래서 주가까지 올라갔는데 약 38% 올라간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진짜 부름부름에서 부름으로 했어요? 아, 농담이죠. 아, 아니, 무슨, 아니,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최악인 것 같아요. 농담을 받을 예의가 없으신데. 아, 그렇군요. 예, 아, 예. 제가 죄송하네요. 예. 제가 함부로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AI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가 있는데 예. 이 기업은요 예. 실적이 못 나오고 전망을 낮추면서 51% 반토막입니다. 오늘 반토막. 아, 아니 51%를 빼는. 아. 근데 이미 주가 80%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고점 대비. 와. 거기서 또 51.2% 또 빠집니다. 말하기 싫죠. 근데 이 업사스트가 지금 현재 국내에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탑 50개 종목 중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아, 저 뭐 그 많아 미국 애들이 일부러 저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것도 적자가 큰 기업인데 네. 너무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손실이 커지거나 실적이 못 나오고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데 진짜 실적이 엉망으로 나온 기업이라서. 앞으로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주가 올라갑니다. 오늘 그래서 시적은 뭐 그만 했었는데 앞으로 영화를 더 많이 보겠죠? 그런 기대감 때 올라간다는 예.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매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매빈 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제가 해야 될 거를 예. 지금 부사장님 해주셨습니다. 그냥 예. 다 연두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뭐 빠진 게 드문드 몇 개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반등이다. 근데 그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이니까 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대부분 다 2, 3% 상승이라서 아주 또 큰 폭의 상승도 아닙니다. 그만 상승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SMF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테크 쪽에 말씀드릴 건데 테크도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저점 매수할 만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지금 0.82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점이 0.79였는데 0.7가 또 두 번 있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팬데믹 때 한 번, 두 번째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 한 번. 네. 0.7가 가장 낮았는데 0.8이면 거의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크 쪽도 거의 많이 빠져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를 보지 않고 내가 펀드멘털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라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회 안 들어오시겠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물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모닝스타에서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을 끝으로 이제 자료를 마무리할 건데 마르코 콜라노빅 혹은 콜라노비치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죠. 반인 반신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장 움직이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이런 분인데 네. JP모건 체이스 수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가 필요해서 갖고 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이 올해만 들어서 19번의 추천합니다. 사자 안 보이시죠? 전부 다 바이 더 딥입니다.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라. 예. 사라 한 게 19번을 얘기합니다. 19번을. 예. 아, 저게 다 바이 더 딥. 다 바이 더 딥이에요. 바이 더 딥인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예, 예. 끔찍하죠. 엄청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게 다 이유가 있어갖고 들어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뭐 충분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절대 시장을 해치지 않을 거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확대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 이분이 바보냐? 네. 바보겠습니까 이분이? 아 천재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아까 탐지도 이해 안 가. 이분도 이해 안 가잖아요. 네. 이분도 왜 그럴까? 욕을 먹으려 작정했나? 왜 그러시죠? 잠깐만 방송. 예. 왜 그러시죠? 아니 아니야. 네. 미국도 말... 똑같군요. 네.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군요 지금. 똑같죠. 근데 네. 여기다가 만약에 저를 넣고 장우석이 사라고 했던 걸 딱 그림 그리면 저도 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한번 20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분이 왜 틀었냐면요. 이분은 차트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자기는 아니 물론 보겠죠. 직업상 보겠지만 예. 주가를 보면서 지지가 어떻고 차트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펀더멘탈한 숫자만 보는 거예요. 기업의 돈을 버는 과정. 네. 현재 나온 실적을 보면서 실적 대비 주가 너무 빠져있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1월 12일하고 처음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1월 12일 했던 바이든 입이 지금 바뀌었겠냐는 거죠. 펀더멘탈 그렇게 아니면 안 바뀌었거든요. 물론 바뀐 게 몇 개 있죠. 있습니다만 네. 너무 즐거운 분위기. 그러니까 있지만 이분이 보는 어떤 펀더멘탈을 분을 본다고 그러면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어지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조금 더 진지한 얘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 채파고님도 계시지만 채파고님이 그 앞으로 증권 생활하면 얼마나 더 하실까요? 증권사 생활 한다고 그러면 20년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네. 20년이면 지금 한 뭐 50세 이상까지 하신다는 건데 네.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댕가당했지만 20년 하시면 20년 한 다음에 갈 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주식 전문가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 온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탈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국내에는 전문가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딱 HT를 띄운 다음에 선을 딱 긋죠. 1차 지지, 2차 지지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얼추 맞아 보이죠. 근데 미국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없는지 혹시 아시죠? 왜 없는지 아시죠? 미국은 왜 전문가분 없는지. 차트로 설명하는 전문가분 없어요. 아예. 왜 없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어떤 게 반토막 났잖아요. 하루에. 예. 그걸 차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가능했을까요? 그게? 예측이 실적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갖고 예견이 안 되거든요. 예측이 안 되면 실적 때문에. 그래서 바뀌니까. 예. 그 차트 분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금 기업 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면 기사를 쭉 꾸준히 봐야 되는데 기사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차트로 설명하라고 하면 딱 얘기하죠. 지지가 어떻게 해서 뭔가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더 빠질 수 있고 들어오면 먹는 거 맞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기업은요. 매번 실적을 차트를 보시면서 기사를 보시면 설명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가장 어려운 그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를 되게 싫어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장우석 나오지 마라. 부사님 뭐.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테슬라 막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저를 대체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가 다 오늘 기사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모아서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 15분 전 기사도 네. 가져오거든요. 예. 부사장을 네. 대체할 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그런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현재 미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따라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차트 분석하지 마시고 미국은요 그냥 기사 위주에 펀더멘탈 위주의 차트를 기사를 보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결과를 보셔야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신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기사 안 가져왔습니다만 네. 어제 장에서 개인들이 미국 개인들이 1조 달러를 팔았습니다. 주식을. 지금 1조 달러를 팔았다는 건 그분이 먹고 팔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무조건 손해죠. 1200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예. 개인들이 가장 큰 규모로 주식을 팔았거든요. 대부분 손절 아닙니까? 예. 손절 아닌 반대매가 나왔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이 솔직히 어떤 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짐을 던 걸로 보이지만 어떤 분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제 파는 물량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어제 팔았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 게 또 물론 몇 개 있지만 그냥 빠진 거잖아요. 그냥. 심리가 얼어갖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마르코 콜라베이크를 그 뭐 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차트가 아니고 이분이 본 것은 실적이다. 실적을 본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뭔가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이분의 걸 잘 보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라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심을 담은 조언이죠. 예. 저는 마르코 콜라노믹 자료가
오늘 자료 중에 가장 웃겼습니다. 아, 예. 임팩트가 있었죠. 아, 이거 되게 인간미 있는. 왜냐면 반신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아 저런 부분이 있었고 인간적인. 저도 전반부에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예. 두 번째 차트 보고 예. 웃음을 찾을 수. 근데 이제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 짐 크레머 욕을 많이 먹어요. 짐 크레머 역시 이미 3월 24일 날 그때 방송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 찍었다. 예. 막 소리치고 막 땡땡 울리고 하잖아요. 소리 예, 울리고 막. 예, 예. 그렇게 막 광고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점이다. 웬걸 지금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엄청 못 먹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약간 쇼맨십이 있었지만 하여간 뭐 저점을 얘기하고 욕먹는 상대 많다. 그건 똑같아 한국하고. 근데 그 한국보다는 덜 먹지만 예. 똑같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차트를 본다고 욕을 먹겠지만 사실 펀드멘탈을 보신 분들은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기 네. 전에 네, 네. 한번 지금 중간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네. 조금 빠진 모습인데요. 네. S&P 500 1.4%로 좀 하락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고요. 아. 다우가 1.24%. 나스닥 이거 보세요. 조금 내려왔잖아요. 1.73. 그러니까. 아, 저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강후야. 예, 예 정강후야. 근데 아. 진짜 오늘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한 2%까지 올라가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예. 아,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야 또 월세 모닝 브리핑에 또 아, 저는 아침에 진짜 최근에 안 좋으셨겠어요. 아침에 아침부터 욕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역시 만 명 되시죠? 만 명 들어오셨죠? 지금 예. 13,000명 와 계십니다. 13,000명 중에서 혹시 아침에 욕 먹는 거 상관없다. 아침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 먹는 아침에 일어나 눈 떠자마자 오자마자부터 네. 계속 패대기 치는 거죠. 욕 먹고 네. 막 뭐.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하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3만 명한테. 아. 그걸 시작하고 아침에 시작하거든요. 아유. 진짜 그 힘들어요. 힘든데 네. 저는 이제 괜찮죠. 괜찮은데 다른 주변 분 힘든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그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예. 쭉 하실 건데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밖에 나가서 하늘 좀 보시면서 예. 바람 쐬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시면 어떨까라고 예.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분들은 너무 양반이셔서 그렇죠. 여기는 뭐 글로벌 라이브 훌륭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훌륭합니다. 식구입니다. 식구. 네. 네. 훌륭하고요.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식구라서 훌륭하고요. 예. 아침에 얘기한 겁니다. 아침에 극장하시는 아, 예. 분들. 예. 여기 계신 분들 아침에 가셔가지고 좀 활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래. 중요한 건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점점 말하면서도 자꾸 상승 포인트가 있어 그럼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네, 더 밀리기 전에 예, 예, 더 밀리기 전에 예. 네, 자 오늘 저희 또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보여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지금 그 부사장님 응원하는 댓글 지금 수백 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고 네. 아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예. 구독자분들께서 그 시장에 대한 소식 전환 과정에서 또 부사님의 어려움 같은 것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예. 같습니다. 모닝 브리핑에도 정말 아침 일찍 잠을 안 주무시고 또 자료도 준비하셔가지고 방송하시거든요. 예, 가셔가지고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또 힘이 되니까 예, 그렇게 6개월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일단 시장은 선물이 소폭 반등했고 네. 지금 장 열린 분위기도 초반에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 2교시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리세션에 대한 공포인데 이남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의 의견도 미국의 가계가 지금 워낙 튼튼하고 기업들 실적도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갈 가능성을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는 게 우리에겐 그나마 좀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시장이 그 정도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것 맞지 않을까 정도가 그나마 저희가 조금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내일 CPI가 인플레이 피크아웃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함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구독자분들에게는 역시도 그렇고 저희 주변 분들도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AI 좀 충전 좀 하고 와라. 2주에 한 번 정도 재충전 좀 하고 오라는 예.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도 좀 더 하루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자리를 조금 비우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상으로 많이 환호하실 만한 스페셜 그 MC가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또 많이 기대감 가지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전 내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또 더 에너지틱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셰파고님이. 예, 그래서 내일 다 회복하시고 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 저희 글로벌 라이브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